자, 오늘은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지 하겠습니다, 매지. 따구궁! 따구궁. 이 소리로 시작! 따구궁! 넘기시고, 따구궁. 좀 늘려서, 따구궁! 또 한 번, 넘겨서. 덩쿵따 두 번! 덩쿵따! 덩쿵따! 따구궁! 궁! 구궁! 따, 따! 따구궁! 궁! 구궁! 따, 따! 따구궁! 따, 따! 궁! 따! 자, 거기 발림 아직 안 배우셨는데, 뭐, 따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할게요. 그런데, 발림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만약에 되면, 장단만 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매지는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정대현님. 3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휘머리 매지. 네, 휘머리 부분의 매지입니다. 그래서 휘머리가 도입부부터 쭉 매지까지가 그냥 하나의 뭐 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더 이상 나올, 변주가 생길 수는 있는데 거의 기본적으로 건드리는 부분은 다 거기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따구궁, 따구궁. 다현님 잡을 제가 뒤집어졌죠.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따구궁! 넘기시고. 또 한 번! 자, 다시 한번 구금만 가겠습니다. 시작! 팔을 크게 움직이시면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 얘기는 가마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감고 구금구금 계속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구금구금구금구금 딱 맨 마지막에 딱 하나만 붙이는 걸로 준비해주세요. 딱 딱입니다. 딱 시작.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자, 이번에는, 예, 뭐, 처음에 다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 다음 거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자, 지금 제가 다섯 번째 과까지 갈 때 1차 극표라고 말씀드렸죠. 자, 네 번째는, 구궁구궁따, 구궁구궁따. 그러니까 하나씩 건너면서 따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첫 번째 구궁이 있고, 두 번째 구궁에는 따를 붙이시고, 세 번째 구궁에는 따가 없고, 네 번째 구궁에는 구궁따. 그러니까, 붙이시면 됩니다. 몸을 조금 쉬셔야 돼요. 딱 이렇게. 돌부처 장승천을 기수시면 나중에 이제 몸이 막 결립니다. 허리도 아프고 그러시니까 자꾸 리듬을 타세요. 몸이 리듬을 잘 타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정원님은 이제 너무 타셔서 약간만 들타시. 내가 좀 칠게. 너무 그렇죠. 들려. 내가 많이 타서 칠게. 그렇지. 두 분이서 섭쳐가지고 나누면 딱이야. 한 분은 너무 안 하시고 한 분은 너무 그냥. 아이고 왜 또 거기서 딱 하고. 자,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잘 합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구궁 구궁 따 구궁 구궁 따 시작. 자, 이제 5번 해보겠습니다. 5번. 5번은 구궁 매번 따가 다 나와야 되는데 딱딱딱 따가로 하지 않고 제일 처음은 다. 다는 요거를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면 됩니다. 네. 해버리로만. 이렇게 갑니다. 자, 다만 해볼게요. 다만 시작. 그렇죠. 다. 살짝.
딱딱딱딱 사이에 구금구금구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쪼개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꾸 빨라져요. 그럼 나중에 지금 더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따가 아니라 딱딱 다다 이제 두 번씩 치는 게 이제 그 다음 거 할 건데 여기서 빨라지면 이제 딱딱 다다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정신없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빨라지지 않도록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빨라진다. 근데 그럼 어디에 기준을 줄 거냐면 구궁에 자꾸 기준을 주셔야 돼요. 빠르기에 기준을 구궁이 이게 빨라지면 같이 빨라지거든요. 얘가 빨라지려고 그러니까 얘가 같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궁체의 구궁이 빨라지지 않도록 항상성을 잘 유지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준비 시작! 나중에 그러니까 다다를 막 왔다 갔다 뒤집어서 네, 요리조리 요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변주가락이니까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요거 하나만 빠르기를 일정하게 하셔서 잘 하시면 일단 1차 네, 다스름의 넘사벽을 네, 넘으신 겁니다.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네 목이 아파서 그러니까 자꾸 빨라지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빨라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빨라져요. 네, 대부분이 빨라지십니다. 빨라지지 않도록 네, 어느 정도 일정한 빠르기를 유지하시는 게 지금 제일 관건이고 다다다다가 나오니까 이제 마음이 일단 벌써 급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도중에 막 이상하다 그러면 안 치셔도 좋아요. 구궁 하나만 완전하게 예, 빠르기를 잘 유지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합주할 때도 그냥 막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 들어가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잘 잡아주시면 소리가 괜찮아져.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두 번 다음에 인사 못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맨손에 청소를 하죠. 공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